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기, 생기라고 배웠습니다. 그 생기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힘,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생명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힘, 생명의 기, 이 생명, 생기나 생명이나 다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뭐냐?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예,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책은 이 세상에 다른 책은 없고 성경책만 생명을 주는 그런 책이다. 즉 성경 말씀 속에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 생기,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 선, 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그 정도는 딱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 생기, 생명은 어떤 힘이다.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이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다. 그 영적인 힘은 우리가 감지할 때, 알았을 때, 우리의 뭐를 변화시킨다? 예, 뇌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뇌파를 변화시켜서,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우리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좋은, 선한 영적 에너지가 있고, 뭐예요? 악한,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해? 네. 우리를 살리는 영적 에너지는 선한 에너지고,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영적 에너지는 악한 에너지다. 악하다는 것은 유전자를 어떻게 비활성화시켜버리고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우리 인간을 죽이는 악한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해서 우리는 악령의 에너지가 악한 에너지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에너지다. 자, 반대로 성령, 성스러운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에너지는 죽어가는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폭을 더 넓혀서 우리가 생명력, 생명 에너지, 이 생명 에너지를 또 무슨 힘이라고 또 부르냐 하면
무슨 글자가 다음에 나올까? 신. 네. 정신님이 주는 힘. 하나님이 주는 힘이죠. 성령이 주는 힘은 우리를 살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은 바로 성령이 주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성령이 주는 힘, 성령의 능력. 영어로 하면 그 힘을 power, power of Holy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생명 단에 이 시간 집중해서 이제 더 확실히 여러분이 알면 와 그렇다면 내 병이 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를 확실하겠구나, 나를 이제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생명,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몰랐다고요. 왜 몰랐다고 왜 단언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어. 생명 아닌 거를 생명이라고 불렀다. 뭐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이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에요. 그, 좀, 아직도, 물이 생명이 아니고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또는 뭐,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죠? 그게 죽은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리고, 생명이 없어지면 죽죠. 근데 생명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죽은 게 살아, 죽은 거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을 안 마시면 죽지만은, 죽어버렸는데 물을 주면 살아나지? 안죠.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 아니야. 물은 물이지. 자, 사람이 죽어버려서 산소 호흡을 시키면 살아나요? 그럼 아무도 안 죽게 뭐. 물하고 산소만 있으면 아무도 안 죽게 뭐.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물질들을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었다.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된 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책을 생명책,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물이 생명이라는 거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무려 생명이에요. 이런 아주 혼란 상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여러분, 이 질병이 계속되고 악화되면 뭐예요? 죽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죽음을 방지하는 힘은, 죽음이란 것을 막는 힘은 뭐예요?
생명력이야. 생명이야.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자,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그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못 살립니다. 그 물은 생명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핸드폰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요? 전기요. 그 어떤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요. 그래서 핸드폰에게는, 컴퓨터에게는 뭐가 생명이야? 전기라는 에너지가 생명이야. 걔네들은 핸드폰에게 생기가 생명이 아니에요. 생기는 받을 줄도 몰라, 얘들은. 자, 그래서 전기가 생명이다. 그러면 핸드폰이 죽었다라면 그 핸드폰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요? 전기가 없다는 얘기요. 그럼 핸드폰 죽은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를 다시 넣어줄 수 있어. 그래서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핸드폰은 죽었다가도 그 자기들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받으면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사람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핸드폰은 자기들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받으면 분명히 죽었다가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 사람도 그러냐?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그런 것 같아? 무엇을 보면 죽은 사람도 생기를 받고 다시 살아나요? 성경책밖에 없어. 성경은 보면 그런 엉뚱한 소리가 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나. 그래서 그거를 깊이 이해하고 그렇지 맞아 하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걸 읽고도 뭐예요? 아, 이건 좀 그렇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아, 자, 여러분.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병들어서 죽었어. 무덤에서 나흘간 무덤 속에서 있었어.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그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은 뭐를 주시는 거야? 생기를 보내시는 거야. 그러면 나사로는 살아나와.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그 분명히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 에너지를,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를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그 나사로에게 뭐예요? 보낸 거야. 영적 에너지를.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거는 성경은 순 사기야, 이거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린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스럽게 기록해놓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제가. 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죽은 것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의 생각은 현대의학은 절대로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그냥 단언을 했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예수 믿는 대학인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는 의사들은 성경 안 믿어야지. 이런 희한한 모순에 빠져 있어 지금. 그러면 예수 믿는 의사들 많아. 그럼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 줄을 뭐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현대 의학이 죽음에 대한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 왜 바꿨냐 하면 여러분 설명은 못하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현상이 응급실에서 가끔 일어나.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문이 발전하고 있냐면 생물학계에서 냉동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냉동. 냉동 생물학. 크라이오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는 학문이에요. 이 크라이오바이올로지 냉동 생물학을 연구를 제일 활발하게 하는 그 펜실바니아주 미국의 그 피츠버그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제가 직접 KBS 취재단과 함께 가서 그 냉동 생물학을 쫙 그거를 가서 실험하는 걸 보고 또 그 책임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냉동 생물학이 뭐냐면 이 동물들이 분명히 얼어 죽었는데, 얼었어. 죽은데 녹이면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는 학문이야. 그래서 마침 제가 갔을 때는 큰 개를 얽히더라고. 그래서 개가 꽝꽝 얼어요. 그래서 망치, 개는 죽었지 뭐 이제 아무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망치 가지고 개를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72시간 후에 개를 녹여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데펴주는 거예요. 그 개가 살아나 눈을 떠서 꿈뻑꿈뻑 이렇게 소리 날 정도로 얼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첫째 뭐예요? 심장 안 뛰어. 심장 안 뛰어 맥박이 없어. 혈압 재보면 혈압이 없어. 혈압이 0이야. 그다음 숨 안 쉬고. 그다음에 동공.
그러면 동공이 활짝 열려 있어. 그때 이제 이 전지로 밝은 불로 동공에 비춰보면 안 죽은 경우에는 동공이 어떻게 돼? 오므라듭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죽은 동물의 활짝 열린 동공은 반응 안 해요. 그거 죽은 거죠. 그 죽은 거를 죽었다고 확인하는 거는 뭐 의사 아니래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사람도 얽혀요 안 얽혀요? 네, 냉동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저 미국 아리조나 주 전대는 그 알코라는 그 기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탁 숨이 넘어가서 이제 맥박도 정지되고 그 순간에는 숨 안 쉬었다 뿐이지 세포들은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포는 멀쩡한데 뭐 때문에 탁 죽어버려요. 생기가 어떻게? 생기가 탁 끊어지면 우리 건강한 사람도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세포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기절 딱 하면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직도 변질되지 않았어. 그 변질되지 않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의 몸을 얽히면 세포들은 아직도 멀쩡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 뭐만 들어오면 또 살아날 수 있어? 생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생기라는 것은 뭐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살아날 수 뭐예요?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병을 못 고치고 죽는다. 그러면 숨 딱 넘어가 생기가 딱 끊어지는 찰나에 어떻게 딱 죽었다 하고 그 자체 즉시 이동시켜서 확 올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쩌려고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병을 낫게 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다. 그럼 그때 녹여서 병 고치자는 거지. 그 얽혔던 죽어 있는 사람이 일단 살아야 병을 고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은 뭐가 다시 와야 살아요? 생기가 다시 와야 살아요. 생기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했다고 병 못 고쳐요. 기술이 발달해봐야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꺼진 유전자를 켤 수가 없어. 꺼진 유전자 켜는 거는 뭐가 와야 되는데? 생기가 와야 됩니다. 생기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자꾸 기술이 개발되면, 이런 생각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런 생각이 딱 이게 내 무의식 속에 잠겨 있으면 생기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기술, 새로운 약, 뭐, 그러면 그런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생기 없어도 그 약 있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이 싹 씻겨 나가야 돼. 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죽은 게 살아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붕어가 얼었다가 죽어서 녹으니까 뭐요? 살아나는 그런 건 흔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씨도 이 자기가 최근에 쓴 책에서 그 생명의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의 제1장에 들어가면 금붕어 얼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 생명이란 게 뭘까를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분은 결국은 생명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계속 무신론자이다가 어떻게 결국 아 하나님이 있구나. 자, 그래서 저는 그 큰 개가 얼었다가 살아난 거 봤어.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오레곤 그다음에 워싱턴주 그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쭉 해서 내려오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에 사는 재미있는 개구리가 있어. 그래서 이 개구리는 숲에 그 산에 숲에 산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숲 개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해서 wood frog. 그 숲 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이 개구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숲에서 살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자, 겨울이 와서 얼어버려. 그러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녹으면 이 개구리가 살아났다고. 3개월, 4개월, 5개월씩 얼어있다가도 따뜻해지면 살아나. 그래서 그걸 지역 주민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도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지역 주민이 따뜻한 봄에 죽어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신문사에 뭐 이렇게 제보를 해도 안 믿어줘 아무도. 산에 사는 무식한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바보 같은 제보를 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 냉동생물학을 하는 학자들,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이 학자들이 그 산에 가서 여름에 개구리를 수집해서 온 거예요. 와서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 냉동고에다가 넣어서 얽혀요. 자, 얽혔다가 이제 꺼내보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다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다시 체크하고 냉동실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곧 퇴근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와 보니까 어떻게 꽝꽝 얼어 있습니다.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없고 완전히 죽었어요.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2시간. 눈 보세요, 눈. 오, 아,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 핸드폰이 꺼졌다. 방전이 다 됐다. 핸드폰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집에 핸드폰을 놔놓고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핸드폰이 켜져. 그럼 그거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생명, 즉 전기를 충전시켜 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개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를 증명합니까? 누군가가 생기를 넣어줬다는 것을 증명해요. 살아났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을 넣어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는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다시 켜졌다면 이 집 안에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이 생기라는 것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증명할? 물론 증명 못해요.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생기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계가 전부 다 무슨 기계예요? 전기기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기는 전기요, 아니요? 전기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 에너지라니까. 영적 에너지에 이가 있냐, 지금 유무, 있냐, 없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다, 이거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어. 유전자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이상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계로는 측정이 안 되는데, 턱 들어와 보고,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 그런데 분위기가 뭐예요? 좋아, 나빠? 나빠. 자, 어떤 분이, 한번 뉴 스타트가 뭔가 하고 오늘 한번 방문해서 봐야 되겠다. 지금, 참가자 박사님이 이 강당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 열고 탁 들어와 보니 뭐예요? 뭐를 느껴, 안 느껴? 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어떤 정해진 그 공간에 존재하는 기,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느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느낌 따위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기계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 바늘이 돌아가나 안 걸 그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거는 이 방 안에 강력한 전자파가 있을 때 쫙 돌아가지. 그러나 영적 에너지가 있을 때는 전기 기계 가지고는 뭐예요? 꿈쩍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개 장사가 나타나면 개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개 장사가 개 장사인 줄도 몰랐는데 개들은 팍 알아채요. 그 왜 그럴까? 이 사람한테 걸리면 뭐예요? 자기들은 가. 그거를 느낌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근데 기계로는 감지가 안 된다니까. 그 기계로 감지 안 된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됐죠. 자, 사랑이라는 것이 기계로 감지돼, 안 돼? 안 돼요. 그 영적 에너지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뭘로 검사를 해봐야 돼? 유전자로 검사. 그 유전자는 내 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내 유전자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을 때마다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나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영적 존재들만 알 수가 있고 기계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달라져 버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은 왜 살아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도 분명히 어떤 환자가 앰뷸런스로 도착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앰뷸런스 속에서 생기가 나갔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해서 그 의사가 와서 나 죽었어. 그래서 뭐 사망 확인을 했어 하고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했어. 그거 못하는 의사가 있겠어요? 분명히 죽었어. 그 의사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간호사들도 있고 다른 의사도 있고 다 사망했어. 그래서 이제 신원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뭐 다 꺼내서 지갑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연락이 가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먼 곳이야. 그래서 한 3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가족이 도착했어. 그래서 가족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가서 이 덮어놓은 그 시트를 벗겨보는 거. 살아난 거야. 그러니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 바보 같은 의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똥되는 거야. 의사만 똥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병원도 뭐요? 같이 똥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런 일들이 이때까지 가끔씩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는 거야. 왜? 대학병원 측에서도 뭐요? 그리고 그 의사는 진짜 똥되는 거야. 그래서 다 쉬쉬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냉동생물학이 발전되면서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냉동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야. 연세대학 의과대학 응급실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었고 다들 뭐요? 안 일어난 척하고 있다가 아하 서로가 발표를 하겠다. 우리도 있었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혼자서 저절로 살아났다라고 해서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 단어가 딱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자동소생현상 찾아보세요.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각 병원에서 자동소생자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뭐 280명이다 뭐 이런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현대학도 자동소생 현상이 있는데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의학도 그렇게 다시 살 수도 있다. 다시 살 수도 있다는 말은 무엇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기의 존재. 그래도 생기가 있다고 안 그래. 여러분,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병 낫는 것쯤이야.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네, 그러네. 모든 질병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기라는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얼어 죽은 개구리들이 다시 생기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은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 온도가 적정 온도로.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적정 체온이죠. 적정 체온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 걸려. 그렇죠? 그 왜 그럴까? 감기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 감기 바이러스는 흔해 빠졌습니다. 우리 대기 속에 감기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는 내가 지금 감기 안 걸려도 우리 코 속이나 이렇게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이 막강하게 번식은 못 하고 있어.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 세포 T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들의 번식을 억제하고 있어서 그 면역력이.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기에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도 한두 시간 뭐야, 떨고 나면 감기 걸려요. 그 이유는 뭘까? 적정 온도가 필요해. 적정 온도보다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적정 체온은 36도하고 37도 사이에요. 그래서 36.5도가 가장 적정 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게 떨어져서 36도 이하만 돼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유전자 꺼지니까. 생기를 못 받으니까. 그 생기를 받는 데는 아주 적정한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뭐, 현미 밥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응. 아시겠죠? 뭐, 우엉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병이 났는데, 우엉, 뭐, 이런 거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것처럼 적정한 영양소의 균형이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영양소도 들어와야 되고, 고루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한 사는 사람은 고기를 입에만 대도 큰일 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고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왠지 오늘은 고기가 뭐예요? 땡겨. 고기를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조금 먹어줘야 돼. 왜? 내 몸에 고기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뭐예요? 필요해서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기린은 나무 잎사귀 먹는 동물이야. 뼈 같은 거 안 먹어. 근데 어느 날은 뭐예요? 뼈를 먹어, 가끔씩. 왜 그러냐? 뼈 속에 있는 성분이 뭐예요? 인, 칼슘 성분이야. 근데 산성비가 요즘 많이 내려가지고, 토양 속에 그 인, 칼슘 성분이 산성 그 비 때문에 그게 녹아서 자꾸 흘러가 버리니까, 기린 먹는 잎사귀에 뭐예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기린들이 요즘은 가끔씩 이렇게 먹어.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는 한, 무식한 뉴 스타트야. 아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하.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는 누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린의 몸 속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네. 아무도 몰라. 기린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이런 현상만 봐도 기린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 뭐를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물질을, 땡기게 하는 물질을 NPY라고 불러요. 뉴로펩타이드 Y. NPY. 그래서 그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면, 그 클릭하는 거야. 그러면 NPY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NPY가 생산이 되면, 기린이 뭐예요? 이상하다. 내가 미쳤나? 그래도 먹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동물과 우리 인간들의 영양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클릭 생기를 믿으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도 뭐예요? 온도만큼 중요한 기본 여건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린에게는 그런 믿음 필요 없어요. 왜? 기린은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지 믿지 말지는 나의 뭐예요? 선택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부분을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안 댕겨도 맨날 하나님을 믿다고 또 없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시지 않고 나를 그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땡기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기만이라도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힘을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정반대로도 그래요. 이제, 밥을 차려줘서 이제 마누라가 차려줘서 먹고 있는데, 아, 마주 앉아가지고 자꾸 또 잔소리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 먹던 술도 끊었고, 그동안 뉴스타트 한다고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그리고 건강식 한다고 다 하는데, 잔소리를 자꾸. 그러면, 와그락 하고, 밥상 뒤집어 엎고,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져요? 술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을, 성령을 선택했느냐, 악령을 선택했느냐, 따라서, 먹고 싶은 게 확 변해버려요. 입맛이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자, 그래서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신나게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무슨 여건만 갖춰주면 돼? 온도만 있으면 돼요. 온도만. 온도하고 하나 더 있어. 뭔지 아세요? 온도만 38도로 딱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여건이 하나 더 필요한 게 돌려줘야 돼, 계란을. 그래서 암탉들은요, 탁 해서, 이제 자기 엄마 체온이 38도예요. 근데 38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몰라요. 몰라도 그러고 싶어. 즉, 기린이 뭘 먹고 싶듯이 뼈를 먹고 싶어. 자기의 생각도 이상해. 그러고 싶어. 그리고, 20분, 30분마다 한 번씩 이상하게 알을 고르고 싶어. 왜 골라야 돼요? 한쪽만 아래 가 있으면 그 아래쪽은 어떻게 돼? 눌려서 피가 안 통해. 그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야 돼요. 그런 이론을 암탉이 알까요? 예, 네. 암탉도 뭐, 뉴 스타트 했나? 몰라요. 모르지만, 하고 싶어. 돌려주고 싶어. 여러분. 다, 이게, 그러니까, 암탉들도 자기가 왜 돌리는지도 모르면서 돌리는 현상.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뭐예요?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네. 기본 여건을 잘 맞춰줘야 되잖아. 햇볕도 적당히, 물도 적당히, 네. 비료도 왕창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창 너무 많이 처먹으면 유전자 꺼진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 음식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해?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게 막 먹다 보면요, 누군가가 이제 됐다 수저를 놔라 그런 느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거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해. 그런데 그거를 저도 그 말을 분명히 듣는데, 상구야 됐다 이제 맛있지 충분히 먹은 거야 이제 수저를 놔. 그럴 때 저는 자주 거부해요. 거부하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버려. 그러면 꼭 후회해, 안 해? 꼭 후회해요. 아, 그때 수저를 놨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이 생기를 어떻게 받아야 충분히 받는 거냐. 생기를 받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뉴 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 그렇구나. 아,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구나. 우린 이런 걸 다 배우면 뭐예요? 알 수 있는 존재야. 알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도록 이런 뇌란 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처먹지 않는 것도
그래서 절제, 적당히,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 그 적당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사님?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양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뭐 교회에 가서 뭐 주여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항상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병이 났으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종교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나의 뭐와 결부시켜야 돼? 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 생명은, 생명의 본질은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아기를 사랑해도 죽은 아기를 살릴 수 없어요. 왜? 엄마의 사랑은 아기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 엄마도 결국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또 엄마는 남의 아기는 관심 없어. 자기 아기만 사랑해. 이기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깊이 배울수록 생기가 더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합니다. 2부 세미나는 이런 과학적인, 이제 유전자 의학적인 이런 얘기는 1부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2부 세미나에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만 알고 있지. 그 은혜란 단어만 알고 있지.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와 닿도록 알게 하는 과정이 2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명이란 것이 확실히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생명 강의 1부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더 깊은 그 기본 여건으로서의 그 생명을 받는 기본 여건으로서 설명을 이제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자, 생명이란 게 있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생명은 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이야. 내가 못된 놈이라고 해서 나를 차별하지 않아. 나는 생명에 기대를 걸 수 있어.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자, 생명은 있다 하고 이제 외칠 겁니다. 생명은 있다! 화이팅!